정했습니까? 아니 근데 형수 계속 조용히 계시는데. 그거 여쭤봐야죠. 저희가 진짜 궁금했는데. 그거 여쭤봐야죠. 뭐. 그 다행이다의 주인공이시잖아요. 아 그러니까. 그대 머릿결에 그 머릿결이신가요? 뭐 엘라스틱 엘라스틱. 머릿결 좋아보이죠. 일단 수술 굉장히 많으시고. 아니 근데 저희가 사실 다행이다는 우리나라 국민 프로포즈 거의 1위잖아요. 근데 그걸로 사실 노래를 유선 전화로 딱 이렇게 불러줘 처음 들려줬다는데 무조건 확 이거다 눈물 폭포 한번 흘리실 네.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하셨다고. 네 좋아했어요. 좋네. 아니요 많이 좋아했어요. 근데 최근에 불러주신 적이 있으세요? 뭐 이렇게 뭐 다행이다. 아,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. 남의 결혼식 가서. 남의 결혼식 가서. 어? 그러면은 꼭 그 노래 아니어도 최근에 불러준 적 노래를 앞에서? 예전에 연애 때처럼. 최근에 응원으로 다행이다 가끔 들으세요? 제가요? 네. 가끔 생각나거나 할 때. 제가요? 네. 가끔 생각나거나 할 때. 아니요. 선생님이 감독 판대자 스타일이 진짜 무슨 스타일인지 알겠지? 이 정도 가면은 어, 아, 니들이 이걸 원해. 어, 그래. 솔직히 해.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요. 이럴 텐데. 그 명곡의 주인공은 뭔가 매일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.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노래로 시작을 하고 아니야. 잠자기 전에 그 노래로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정작 주인공은 아, 아니 근데 저도 아빠랑 직접 틀지는 않아요. 넌 아이유만 듣잖아 요새. 그건 아닌데 계속 하루 종일 저 악동뮤지션도 들어요. 진짜. 네 이렇게 살아요. 어머니를. 이렇게 살아. 다른 노래야. 세아는 좀 듣지 아빠 세아는, 노래. 세아는. 응? 세아는 아빠 노래 좀 듣지. 그래 네가 좀 원하는 걸 해주나 보다. 근데 이제 옛날에 집 앞에서 산책을 하는데 남편이랑 한강 갔다가 이렇게 땀 삐질뼈질 흘리고 되게 후줄굴레한 옷차림으로 지나가는데 저희 동네 채소가게 아저씨가 제가 그때 뭐 지나가다 이제 집에 오면서 채소를 하나 사니까 다행이다의 주인공이시네요 막 이러면서 좀 민망했었어요. 야, 그걸 알아보셨어?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. 채소가게 아저씨도 알 정도의 채소가게 아저씨. 그냥 같이 지나갔으니까 그냥. 형수 그거 아셨어요? 혹시 그 곡만큼은 다른 가수들이 음원 리메이크한다고 절대 그거는 안 낸다고 안 해주고 그거는 형수님한테만 드린 곡이다. 그거 아셨어요? 그랬던 것 같아요. 아니 이게 몰라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야 지금. 그러면은 그 곡으로만 선물 드리는 게 나을까요? 앞으로 누가 한다 그러면은 좀 그것까지 허락해서 그 음원료를 선물로 드리는 거야. 어머. 뭐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그냥 앞으로도. 뭐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그냥 앞으로도. 아니 쑥스러운 척 하면서 책임감 다 챙기셔. 내 애들이 너무 잘했다. 너무 귀엽다 진짜. 나도 딸 낳고 싶다. 하나 있다면 나는 딸 추천이고 딸은 하나 있을 것 같아. 왜냐면 딸이 잘 챙기거든.